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습니다. 김 지검장은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현재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도 감찰반을 투입해 조사하고 있어서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김찬연 기자입니다. 제주 시내 큰 길가에 있는 한 식당 앞. 경찰은 지난 13일 새벽 0시 40분 바지를 내리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김수창 제주지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. 주변에 있던 여고생과 행인들이 목격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. 지금 페트 파티를 앞에서 그거 하고 있으니까 무섭잖아요. 경찰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잡아왔어요. 경찰에 따르면 김 지검장은 순찰차를 보고 10여 미터를 도주했으며 체포된 뒤 동생 이름으로 신분을 속였습니다. 하지만 지문 검사에서 사실이 들통났고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풀려났습니다. 기사 다 보자마자 한 10m 그 자리를 피해니까 피해자는 순찰차에 탄 운전하고 의심 없고 자살이 났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접근한 거죠. 대검찰청은 감찰본부장을 제주도로 급파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김 지검장은 경찰이 비슷한 연령대의 남자와 혼동해 자신을 체포했고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신분을 감췄다며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. 경찰은 음란 행위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을 확보했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화면 속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사건이 경찰과 검찰의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가운데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돼 경찰과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.